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약속드렸던 여드름과 음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두 번째는 병원에서 하는 관리, 세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저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말을 못했던 게 음식이에요. 음식은 정말 여드름이랑 연관성이 깊고, 또 음식이 교정이 안 되면 청소년 여드름뿐만 아니라 성인 여드름이 낫지 않는 주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식은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IGF-1이라는 그 용어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는 체내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여드름 원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건드려서 여드름을 악화시킵니다. 얘네는 원래 체내에 있는 호르몬이지만 어떠한 음식물이 더 들어와서 이 호르몬 수치를 팍 올려서 각질을 과학 악화시키고 피지 분비량을 촉진시켜서 여드름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사춘기의 주요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10대에 여드름이 잘 생기는 원인 중에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GI랑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익숙한 용어이실 거예요.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 0점에서 100점까지 있고,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빨리 올리고 인슐린을 빨리 분비해서 체지방 축적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거죠. 근데 이때 분비되는 IGF-1이 여드름의 원인이 됩니다. 뭐 설탕, 케이크,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과자, 과일 주스, 흰빵, 도넛, 백미, 그리고 햄버거, 피자, 패스트푸드 음식도 GI 높은 음식에 속하고요. 여드름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할때이 GI 지수 높은 거, 빨리 혈당 올리는 음식은 피하라고 말을 하죠. 예를 들어, 백미는 먹지 않고 현미로 돌리는 것, 그리고 감자 안 먹고 고구마 먹는 거, 이런 거 말이에요. 살찌는 거는 여드름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은 여드름을 좋게 한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말린 과일도 GI 지수가 높아요. 그것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방 많은 음식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방 중에서도 트랜스 지방, 얘가 특히 여드름을 악화시킵니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의 불포화 지방을 다른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데, 마가린, 케이크, 빵류, 가공 초콜릿을 제조하거나 감자튀김, 팝콘, 이렇게 튀긴 음식에 함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유 속 단백질 성분 때문입니다. 소의 호르몬, 카제인, 유청 단백 때문인데요. IGF-1을 증가시켜서 여드름을 악화시킵니다. 우유는 지방 함유량에 따라 전유, 저지방류, 탈지유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여드름을 더 악화시키는 우유가 뭘까요? 지방이 많은 전유일까요? 아니면은 지방이 없는 탈지우유일까요? 바로 탈지우유 때문입니다. 진짜 의외죠. 저도 학생 때 공부할 때 이게 너무 헷갈려서 안 외워지는 거예요. 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건데, 분명히 지방이 많은 전유가 여드름을 만들 것 같은데, 탈지우유, 오히려 지방이 없는 우유가 여드름을 악화시킵니다. 전유에서 탈지우유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IGF-1을 전유보다 더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여드름과 우유와 관련된 논문은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 한 대규모 연구 논문을 보시면, 이거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진행이 되었고 47,35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어요. 심한 여드름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하루에 3잔 이상 우유를 마신 경우, 일주일에 우유를 1잔 이하 마신 경우에 비해서 22%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그중에 하루에 탈지우유를 2잔 이상 섭취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우유를 1잔 이하 마신 경우에 비해 44%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샤베트, 크림치즈, 포타지치즈와 같은 유제품의 섭취는 하루에 1번 이상 섭취한 경우 심한 여드름 증상의 발생 확률이 63%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성장기에 여드름이 난다고 또 우유를 안 먹을 순 없잖아요. 물론 성인기 여드름의 경우에는 우유나 유제품들을 안 먹으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우유를 뭐 아예 먹지 말라고는 안 하고 우유를 하루에 한두 잔을 마시더라도 무지방 우유보다는 전유를 마실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두유나 쌀우유 같은 걸로 대체해서 마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에서 피부 깨끗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나 등에 다발성 여드름이 확 생겼다 이럴 때 혹시 운동하세요? 운동할 때 단백질 보충제 드세요? 물으면은 거의 요새는 한 80-90%는 맞추는 것 같아요. 단백질 보충제 중에서도 이제 표면에 웨이 프로테인이라고 써진 게 있으세요. 프로테인 중에서 웨이 프로테인을 사용한 단백질 보충제에 의한 여드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웨이 프로테인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서 커드를 제거하고 남은 유청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만듭니다. 아까 우유가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유 속에 있는 그 유청 단백질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용한 단백질 보충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단백질 보충제에 의한 여드름 환자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어느 정도 있어요. 먹기 시작한 한 달 안에 여드름이 빠르게 나타나겠고 엄청 빠른 속도로 번지고 몸, 특히 등과 가슴에 주로 나타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여드름이 이런 식으로 난다 하는 분들은 빨리 보충제를 끊고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단백질 보충제에 의해서 유발된 여드름은 굉장히 땡땡하고 염증성 여드름이 나고 화농성 여드름으로 나기도 합니다. 여드름 끝나고 뭐 착색이 남거나 여드름 파이는 흉터나 이렇게 켈로이드성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서 빨리 약 먹고 치료를 받아서 걔네를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게 여드름의 유병 기간을 줄이고 흉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청 단백으로 만든 단백질 보충제를 끊고 뭐 대두 단백질 이런 식으로 다른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닭가슴살이나 계란 같은 식품으로 섭취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얘네는 굉장히 달잖아요. 마셔보면 단당으로 GI 지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 복합제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6번, B12번 얘네들의 과복용이 여드름 악화와의 연관성이 밝혀져 있습니다.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 피아크네 균의 증식에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 이제 피곤하니까 에너지 드링크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거는 안 먹어주셔야 됩니다. 오메가6는 주로 동물성 지방의 육류, 옥수수, 콩기름에 많고 오메가3는 생선, 견과류에 많습니다. 이 둘의 균형 잡힌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드름을 떠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을 3에서 4대 1의 비율로 섭취하라고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에 의해서 육류 섭취도 많아지고 15에서 20대 1로 증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생선과 야채를 주식으로 하는 지중해식 식단을 먹은 사람들은 여드름이 적은 것과 관련된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메가3는 항염작용을 하고 IGF-1을 감소시켜서 여드름 호전과 예방에도 좋습니다. 오메가3는 영양제로 보충을 할 수도 있고 음식 중에는 들기름, 심해어, 카놀라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붉은 살코기에는 오메가6가 많기도 하지만 유신이라는 성분도 많습니다. 유신은 피지선을 자극해서 여드름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 봤던 우유와 관련된 논문에서는 우유 양에 따라서 비교한 논문은 있었지만 고기와 관련해서는 뭐 몇 그램 먹으면은 더 심해진다 이런 게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고기를 안 먹기보다는 적당량,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고기를 드시기를 권하고 또 고기를 이제 돈가스처럼 밀가루 묻혀서 튀기면 앞에서 봤던 트랜스지방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고기를 드실 거면 삶거나 굽는 요리를 하시고 밀가루 묻혀서 튀김 조리 방법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또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꼭 술을 마셔야 된다면 술 마실 때 물을 많이 마셔서 빨리빨리 배출시키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해독에 도움이 되는 뭐 영양제를 챙겨 드신다든지 물을 많이 마셔서 빨리 배출시키는 것도 술 마시면서 여드름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드름에 좋은 음식은 여드름 악화시키는 음식이랑 반대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볼게요. GI 지수가 낮은 음식, 고섬유질 음식,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 연어, 이런 심해어와 굴, 그리고 영양제로 먹을 수 있는 것에는 유산균, 그리고 항산화제 등이 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는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논문을 보시면 항산화제 중에서 비타민 A, C, E, 글루타치온, 녹차 추출물, 셀레늄 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항염 효과도 있고 여드름 균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 저는 여드름 환자가 오면 비타민C를 고용량 드시라고 꼭 권하거든요. 고용량이 요새는 3000에서 6000mg을 먹는 건데 보통 한 알이 1000mg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아침 저녁 2알,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2알에서 6알 먹으면 6000mg 그렇게 드시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타민C가 여드름이 생기면은 착색이 남는 거, 그렇게 갈색으로 착색 남는 것도 막아주고, 또 콜라겐을 합성시키는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드름 생기면 푹푹 파이는 흉터 생기는 게 염증으로 인해서 여드름 밑에 있던 콜라겐이 파괴돼서 푹푹 파이는 습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려면 콜라겐 재생을 촉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콜라겐의 먹잇감이 되고 콜라겐의 합성에 도움이 되는 이 비타민C를 꼭 고함량으로 먹을 것을 권하고 있고 또 처방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뿐만 아니라 글루타치온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비타민C를 도와서 콜라겐을 합성시키는 부스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C, 글루타치온 등이 콜라겐의 먹잇감이 되는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연도 웬만한 종합 비타민에는 다 들어있어서 일부러 따로 챙겨 드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아연은 피부 재생에 좋을 뿐만 아니라 항염작용도 있고 피아크네 균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드름용 화장품 보시면 이 징크가 들어간 성분들이 꽤 보일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로도 섭취를 꼭 해주세요. 커피 질문 많이 받는데 아메리카노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우유를 탄다든지 단당류인 시럽을 탄다든지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서 여드름이 생기니까, 여드름 있어도 아메리카노는 되고 뭐 라떼, 바닐라 라떼, 뭐 카푸치노 이런 거는 드시면 여드름이 나빠집니다. 초콜릿도 카카오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는 건 아니고 초콜릿 정제에 들어가는 설탕이나 우유 때문에 여드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나는 초콜릿을 좀 좋아한다 그러면은 다크 초콜릿, 뭐 카카오 순도가 높은 다크 초콜릿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GI 지수 높은 거, 밀가루, 타탕, 젤리, 말린 과일, 튀긴 음식, 우유, 단백질 보충제, 청량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음료, 술, 초콜릿은 우유 설탕 많이 들어간 거, 커피는 라떼와 같이 우유나 시럽 넣은 거.